제 6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우리가 67회, 어,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리고 어려운 것도 한두 문제 정도 어, 걸렸고, 그렇죠? 그리고, 어, 공무원 시험에나 나올 법한 지문이 그 선택지가 한세 개에서 네개 정도 벌써 출연 했고, 어, 이제 26번부터 또 들어가 볼게요. 26번부터도, 어, 몇 문제 나와요? <laughs> 자,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이란 것. 이 순서 맞추기 너무 쉽죠? 기본에 충실하면 어, 이건 이제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예요. 군사조직인데, 이괄에 난 이후에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서 총용청을 설치했다. 야, 이게 지금, 어,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형인데 우리가 훈련도감과 금위형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은 인조 때다라고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인조 때. 그렇죠? 그래서 선조 때 전쟁 중에 오군형첫 번째로 만들었고 오군형을 완비한 것은 숙종 때 금위영이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보수사 살수 삼수형 체제 훈련도감 첫 번째니까 선조 국왕의 호의와 도선, 금위형, 그래서 숙종 때오군영 체제를 완비하였다라고 분명히 이론강의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 지금 보면 몇 번이냐? 나, 가, 다가 되죠. 어 나가, 다가 어딨냐?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 자, 이, 이 2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왕이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인데 왕을 찾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 왕이 이렇게 행차하는 이 모습은 정조밖에 없잖아. 그렇죠? 음. 이 그림은 화성능행도 팔폭의 일부로 누가 해경궁홍씨를 모시고 현륭원에 다녀온 모습을 그린 건데요 <laughs> 지금 현륭원도 나왔고 화성능행도도 나왔고 뭐 이렇게 나오죠. 위험을 갖춘 행령의 장대한과 구경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역시 정조때죠. 자, 1번. 자의 대비에 복상문제로 예속문제는 언제예요? 현종 때. 그렇죠? 그래서 효종의 에 어, 상대 그리고 효종의 비의 예, 상대 1차, 2차, 두 차례 예송문정이 있었고 명의 신종을 제사 지내는 난동묘가 설치되었다. 이게 이제 한동안 안 나왔던 선택지인데 나와줬어요. 그렇죠? 요거는 숙종 때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공무원 선택지였어요. 요것도.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주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선택지가 된 거예요. 자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 정조지역 그래서 3 7세 이하의 에, 그 당화관 중에 능력 좋은 자를 뽑아서 어, 정조가 직접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 소정의 시험을 마흔 살때 보기에서 어, 고관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잖아요. 붕당의 해를 경계하는 당평비가 성균관에 에, 건립되었다. 당평비하면 영조 비변사의 역파로의정부와 성군 비변사를 혁파시켜 버린 사람. 흥선대원군이죠. 고정대 흥선대원군.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28번 문제로 가보자. 28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 속을 라봐야 돼요. 사계 죄인 황새. 여기에서 지금 사학 사이비 종교 이단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 황사형은 사족으로서 황사형이 나왔어요. 사술의 비옥됨이 가장 심한 자였다. 완전히 지금. 어, 비판하고 있죠. 그는 의금부에서 체포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피신하였는데 상복을 입고 성명을 바꾸거나 토글에 쏘면서 종적을 감친 반년이 지났고, 포청에 은밀히 염탐해서 지금에야 제천당에서 붙잡았다. 그의 문설 수색하던 지 백설 찾았는데, 와, 이 내용이, 어, 좀 그때 당시에 봤을 땐 살벌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황사형 백서 사건입니다. 언제예요? 이 신유 박해 때 너무나 정부에서 천주교 박해가 타, 탄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에 그어그 어, 그 프랑스 어, 주교에게 보내려고 했던 거죠 내용을 그렇죠 어 그래서 항상 백서 사건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유 박해 직후를 찾으면 돼요 아 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유 박해는 없고 신해 박해는 있네 그렇죠 어 그리고 홍경래 난 순조 때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순조 즉위 직후예요. 그렇지근데 이게 이제 송경래에 나는 순조때인데 순조 즉위한 순조 다음에 좀 지나서잖아요. 그러니까 4번밖에 없죠. 들어갈 수 있는 게. 음. 됐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9번 문제로 들어가 보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 척화비는 와 사건 나왔는데 척화비가 나와줬어요. 척화비. 어. 자, 자연색의 비문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척화비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무엇이냐라는 거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뭡니까? 아, 그 미국 상선 제너럴 호가 아, 대동강을 거슬러 와서 평양 아 근처에서 이제 난동을 부린 사건이죠. 그걸 우리가 소각시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1871년에 미국에서 군함을 몰고 왔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척화비 세우기 바로 직전에 신미양요죠. 1871년 그렇죠. 그래서 미국 함대와 전쟁을 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된 건 이무군란 그리고 또 갑신정변 이런 게 있죠.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건 병인양요 때 아닙니까? 프랑스 애들이. 어, 세 번째 프랑 아 어, 애도 막부의 통신사가 파견됐다. 통신사가 지금 나온 에도 막부에 이거는 임진왜란 이후에 에, 언제라고 말할 수는 좀 애매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이 훨씬 이전이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임술농민봉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종 때 정계 과정에서 어지연 어, 부대가 광성부에서 황전한 것이 이것이 신미양이죠. 그래서 어, 광어미 이렇게 외우면 되죠. 광어가 엄청 아름답다. 뭐 아니면 광어가 맛있다. 뭐. 아, 맛있다는 좀 그렇고 광어 에이 하이튼 광어미, 에이,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 30번 문제로 어, 가보자라는 거죠.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와, 진짜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아,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라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냈느냐라는 거죠. 조금씩 어렵게 내려고 하지 않았느냐,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은 것. 아, 어, 사조라고 해서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중국이잖아요.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 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네요. 오, 어, 그러면 중국 상인 마음대로 장사 못하나요? 이 점점점에 다만. 지방관의 허가를 받으면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조청상민수무역장정의 내용입니다. 자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에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일시 살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때일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하고 미리 그 기간을 이렇게 하면 어 국식 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는 방공령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조일통상장전 1883년에 있었던 방공령 최혜국대우인데이 내용에서 보면 일본 입장에서 야, 조선, 니들한테 방공령 줄 테니까 최혜국대우 줘. 라고 해서 체결한 거죠. 이 나번 이 조일통상장전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아, 출제 거의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낸 거죠. 자, 1번. 가. 통관부가 설치하는 계획이가 되었어요? 이게 아니죠. 이거 한 다음에는 어떤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조아조그 일본과 아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의 경쟁적 상권 침탈이죠. 요거는 을사늑약이고요. 그렇죠?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했어요. 여기에서 아니에요. 조미수통상조약에서 어, 인정했죠. 최국대우를 교정한 조항을 담고 있어요. 이게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3번이요 진짜 어렵죠. 어. 일본 공사관의 경비관 주등을 모 어, 명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일본군 군대가 들어온 거지. 외국군 군대가. 아 그것은 이모군란 이후에 있었던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죠.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것은 한성 조약과 텐진 조약 그렇죠. 이건 거 상관없죠. 이 그래서 3 번이 정답이에요. 야 이거 맞추신 분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음. 3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어, 소개해 봐요, 소개 1883년 박문국에서 창간된 근대 신문. 그러니까 국정출판소에서 찍어낸 거죠. 어, 세계 전세를 폭 넘게 전하고 정부의 개화정책을 홍보한 것. 그러니까 방문국에서 찍어낸 신문이니까 최초의 관보신 성격을 가진 한성순보를 얘기하고 있다는 라 거죠. 1883년에서 1년 뒤 84년까지 열흘에 한번 어, 이렇게 이제 발간되었던 여권 통문을 처음으로 보도한 것은 황성신문이에요. 와, 이건 진짜 어렵죠. 야 이거 진짜 이런 문제가 나와 와 너무 어렵다 자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 앞잡다면 대왕제가 한 거잖아요 음 의병투쟁의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것은 어, 일제그 탄압 속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신문 대한매일신보를 얘기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발행된 것은 독립신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순 한분 신문으로 열흘마다 한번 발행하는 것이 원칙 한성순보 5번이 정답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한성순보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시험은 요번 시험에서는 이 특징이 요거야.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으면 쉬운 거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씩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풀기 어려웠고, 어, 이런 회차입니다. 32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 이후야.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 그런데 지금 전주화약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음. 지난달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이 마침내 정부와 화약을 체결했습니다. 농민군은 곧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주화약이 언제냐? 동학농민운동 과정 중에 1894년 5월달에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한 건이인데요어 맞네 이훈이니까 일본이 정답이네요. 와 정답 그냥 나왔네. 그렇죠. 음. 자 농민군이 황룡촌 전투에서 광군에 승리했지요. 이건 이전. 그러니까 황룡촌 전투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전주성 점령하고 그리고 전주화약이 체결된 거니까 이전. 교조 신원 야요거는 보훈 회회는1년 전인데, 그렇죠. 사태 수습을 위해 아넥사 이용태가 파견된 것도 이것도 고부 농민 봉기죠. 고부 농민 봉기가 1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넥사 이용태는 2월 달에 파견되고 전봉준이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할 속에 역시 고부 민란이죠. 그렇죠? 고부 농민 봉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요이유 상황. 자 이제 다음 문제 3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와 교육기관 근대 교육기관 이 학교는 신 학문을 가르치는 관립 교육기관 신학문 어. 자 젊은 관리가 소속된 자원과 명문가의 자재를 선발한 우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문가 자재 자 자원과 우원 요런 단어도 가끔 나오거든요 음, 명문가의 자재가 힌트예요. 주요 과목으로 영어, 산학, 지리학 뭐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이게 뭡니까 유경공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 어, 이렇게 그래서 헐버트 길모와 같은 어, 그 뭡니까 원어민 교사가 와서 상류층 자제들에게 예, 교육을 했던 칠제라는 전문관. 이야, 이칠제 국학 칠제가 왜 나와요? 고려시대지요.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폐교돼요. 이게 예, 조선총독부는 1910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교육 입국 조서에 근거하여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입국 조서는 이 1895년이에요. 1895년에 이제 가보개혁의 계 일환으로 발표하고 한성사범학교를 바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전 상황이니까 이건 틀렸고요. 주요 건물로 대성전과 명문단을 둔 것은 성균관이고요. 헐버트 길무와 같은 워너민 교사가 와서 강의를 했다라는 거죠. 5번이 정답이에요. 유경공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우리가 기본만 알면 풀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34번 문제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초대 주미공사인 가는 미국 대통령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고 외교 활동을 펼치는 귀국해서 미속 수비를 집필했고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죠? 렇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맞추기 힘든 문제예요. 그는 이 책에서 미국과 분물과 제도를 소개했으며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의 주미공사 박정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대 시험에 지금 세 번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두번세번한 번은 선택지 한 번은 어그 뭡니까 이렇게 독자 출제 독자 출제만 따지면 두번 정도 이렇게 나온 것이죠 1 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응사단을 창립한 것은 안창호, 어, 황준센, 황준원이 쓴 조선책력을 국내에 들여왔다. 2차 수신사 누구예요? 김홍집.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오산학교 이승은 국문연구소를 설립하고 구, 구, 어,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식요. 자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박정양이에요. 와 이거 진짜 어렵죠. 요거는 <laughs> 우리가 진짜 세부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문제야. 그런데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은 역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안창호 선생은 아닌 것 같고 김홍집 풀었는데 김홍집일까? 이렇게 하고 이승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어, 주식현 선생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럼 2번일까? 3번일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 황준선의 조선책략이니까 이건 일본에서 갖고 오잖아 일본과 관련 오 5번 아닐까 라고 해서 찍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 거지요 이런 문제가 나와도 왜 이런 방법을 편법인데 알려드리냐면 아이 어찌됐건 마쳐야 되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5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 학교에는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구본신참에 입각해서 추진한 정책을 주제로 강좌를 마련했대요. 구본신참 난 이제 황제라고 불러라라고 하는 제국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대한제국은 어, 연호를 광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황제권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광무개혁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광무개혁의 내용을 찾는 거예요. 일반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은 조선 시대에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음. 자 개혁 방향을 제시한 홍범십사조는 이차가보기요. 요거는 뭐 조선이라고 써야지, 그렇지? 음. 자통리기무아문 설치와 개화정책. 통리기무아문은아저 뭐야? 1880년 조선의 개화만, 다스리, 에, 개화만 담당했던 기구를 만든는 거죠. 원수부 창설과 황제 군통수권. 요것이 광무개혁 4번 정답. 23부로의 지방제도 개편과 지방관권한 축소. 저것도 잘안 나오는 문구예요. 그런데 됐어요. 이게 2차 가오개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라 거, 4번. 자, 우리가 3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36번.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 사이. 자, 4번. 두달 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메가타가 와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탁지부의 재정 고문으로 온데 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라고 한 거죠. 고문 통치를 받아라라고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제1차 한일 협약 이제부터 고문. 그래서 메가타, 스티븐스 이런 애들이 와 가지고 이제 대정 간섭을 하려고 했던 거죠. 지난달 군대를 예산한다는 조치가 발표된 이후 군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일부는 의병합류했 때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 예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한일 신협 약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음. 자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 요 여기에서 초대 총독이라고는 하 데라우치는 첫 번째 온 총독이니까 1910년 이후겠죠. 음. 자 13도 창의군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어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의병압류자 서울진공작전이 언제죠? 이게 1908년 1월이요 정미의병 어, 1907년인데 이때 군사훈련 다 하고 1908년 1월 달에 서울진공작전을 하니까 이 바로 이후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기후각서를 통해서 일제 사법권을 박탈당하는 1909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락 상권 수호를 위해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거는 이 이전 상황이니까 탈락 자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가 파견된 거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을산의약 있고 요게 반반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너 고종 자격 없어 그래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 그래갖고 순종을 어 바로 응립하고 그리고 한일신협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37번 문제로 어 들어가 보자. 자각 단체에 대한 설명이래요. 오은건음 5보격 외 1인 피고 2명을 각 징역 7년 징역 7년이면 엄청난 건데 음자 이후 피고 5보격은. 아, 어, 이전부터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1922년 11월, 김상옥, 어, 김상옥 의사, 어, 안홍 안, 아, 등이 조선 독립 자금을 강탈을 목적으로 권총, 불원, 문서 등을 가지고 조선에 오는 것을 알고 천진에서 여비 40원을 조달함으로써 이렇게 도와줬다. 라는 거죠. 1923년 8월, 조선, 어디다 던으로 활약할 목적으로 이영주의 권유에 의해 가입했고, 그니까 의열단원이요. 음. 의열단원. 어? 얘기를 해버렸는데 의열단이잖아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김상욱 의사가 나왔잖아요. 어, 한번 보자. 이어서 피고 이영주와 함께 어디 단장이잖아? 김원봉. 의열단 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서 비밀결사를 냈죠. 음. 김상욱 의사도 여기에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그래서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음. 1번,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건보안회 어,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뭐 농광회사 아, 정도 자, 일제가 조작한 백원 사건으로 클 타기를 입은 것은 신민회 그렇죠? 어, 단원인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폭탄던인건 1926년 그렇죠? 어, 의열단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 정확하게 3번이 정답이고요. 조선 총독부의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했던 것은 독립의군부. 음. 1912년. 이륙 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해서 국내와 영락을 취하였다라고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어, 아, 요거 몰라요?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요거는 모르시면 안 돼. 에. 조지, 루이스, 쇼.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제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3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 군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건 이것을 어 1929년에 있었던 일이래요. 11월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시작된 이 운동을 기념한야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당시 민족 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고요. 전국의 많은 학교가 동맹휴학으로 동참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폭행 뭐 이런 거 어. 어 그래서 이제 나주 광주 어 나주 광주 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학 열차 안에서 벌어진 어 이제 1위로 그렇죠? 1위가 아니지 사실은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 에,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벌어진 게 뭐예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어억번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 확립을 요구하였다. 당연하죠. 왜냐면 하 일단은 학생 운동이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일본에서 식민교육 너네 바보 만드는 교육 그렇죠 너네 바보가 돼야 돼 이런 교육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 기억만 받고요 대한매일신보 후원 속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것은 국채보상운동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어, 지원했다 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지요 당시에 편파적인 수사라니까 광주지에서, 회 어, 이, 그, 뭐야, 두 명의 변호사를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변호사까지 해서 지원을 했던, 진상조사단, 광적생 항의 운동 얘기입니다.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은 3일 운동이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과 디급번 어디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2번 정답. 자, 39번 문제입니다. 어,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지요. 가 부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제 독립군 부대를 찾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제 대전자령이 나왔잖아요. 대전자령. 대전자령. 그러면 일단은 대전자령 나면 독립군이에요. 그리고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 1932년 그리고 1933년 그래서 어, 한국 독립군과 아, 중국 호로군 어, 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독호군 쌍대라고 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아그 한국 한중 연합 작전이죠. 우리 시험에 한중 연합 작전에 대한 설명이 출제가 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중 연합 작전에 대해서 한국 독립군 아니면 조선혁명군이에요. 정답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그럼 대전 자력 나왔으면 일단 이렇게 해서 아 어, 한국 독립군이네라고 어,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태평양이라고 하는데 일본군 서남부의 왕칭현 쪽으로 가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지점이 있다. 대전자령의 양쪽은 헌주한 절벽과 울창한 산림지도로 되어 있 적을 공격하기 알맞은 곳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 어, 중국 호러군, 그리고 어, 조선혁명군과 조선혁명군이면 그러면 중국 의용군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영릉가 흥경성 이렇게 이제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아 우리가 이게 이제 주력 부대 주력 부대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외웠는데 이 중국 의용군과 호러군은 이제 섞여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음. 자, 이 전투의 주력 부대가 50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답을 찾았어요. 뭐예요? 한국 독립군이죠. 한국 독립군의 주력 부대, 그리고 차이싱이 건드린 중국 의용군. 어,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일단 우리는 논점을 어디다 대해 중점을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중연합작전에서 대전자령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한국 독립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한국 독립군을 찾아라 라는 얘입니다자1번 음.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우리가 반제국주의 전선이면 무조건 참여를 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한국 광복군. 자 간도 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자 자유시로 이동을 했고 이때 우리가 대한 독립 군단 그래서 하나의 큰그 어, 연합을 했죠. 독립군 부대가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뭡니까? 조선 의용대예요.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그러니까 홍범도 부대와 연합을 했지요. 그러니까 홍범도 부대가 아니고 청산리에서 이렇게 교전을 했다. 그러니까 청산리 예,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어찌됐건 어, 대한독립군이든 어, 북로군정서군이든 아무것도 뭐 정답과는 관련이 없죠. 한국독립단의 군사조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독립단 산하 조직. 한국 독립군을 얘기하니까 정답은 정확하게 5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0번 아,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 밑줄 군이 시기, 요거 이제 일제강점기의 시기의 구분은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일단 틀렸다 그러면 아, 공부를 안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해야죠. 자 이제 곧 창씨개명이 문제가 아닌 날탁칠 거다라는 거죠. 창씨개명 그니까 러 일본 일본성 일본식 이름으로 바거나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 아 이런 문제가 아, 턱에 걸려서 아무것도 배지 않을 거다. 아 거기 아왜 아, 건연 (7월에) 국가총동원법 와제 (4조라고) 하면서 국민 징용량 안 떨어졌습니까? 일본 본토는 그렇다 치고, 조선, 대만, 사할리 남양군도에까지 징용령 신위 등이 있는 판에, 징병인령이든, 어, 이것도 떨어질 거다. 지금 지원변 제도는, <laughs> 뭐다 힌트네. 그러니까 일점이죠 힌트를 마구잡이로 줬거든. 장차 징병 문제를 결정하는 시험으로 해봄, 해보, 어, 해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죠 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쟁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해설 뭐 일제가 국가총동업법을 제정하고 노동력 수탈하기 위해서 국민징용을 진행하던 이 시기가 언제야? 민족 말살 통치죠. 조선태용령 이거 1910년대 아닙니까? 헌병경찰제도가 실시된 것도 헌병무단통치 1910년대고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어, 그... 저 뭐야... 어, 만들어지고 그렇죠. 24년, 20년대라고 합시다. 20년대 조선 농민 총동맹와 조선 농민 총동맹. 요것은 1927년인데 이것도 20년대라고 합시다. 그래도 풀 수가 있죠. 1점짜리. 한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된 거. 전쟁 통해서 민족을 말살시킬 거야 라고 하는 민족 말살 통치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41번 가 종교예요. 일제강점기에 꼭 종교는 한 문제씩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한다가 아니고. <laughs> 자, 방정환이 꿈꾼 어린을 위한 나라, 방정환. 어린이 날이잖아요. 그럼 소년 운동인데, 그렇죠? 우리 박물 관에는 어린 창간 백준을 기념한 특별전을 준비했고, 동학을 계승한 종교인 뭐예요? 아니,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동학을 이름을 바꾸자라고 해서 천도교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천도교, 자 방정환 등이 이렇게 있는데 당시 손병희 선생이 사위에게 예, 천도교가 여러 지부가 있는데 어, 이 소년회를 한번 맡아보는 게 어때?라고 해서 사위에게 준 거잖아요. 그 사위가 방정환이에요. 그냥 방정환의 장인어른이 이제 손병희 선생이고 그러니까 천도교 소년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종교를 물어봤으니까 어떤 거예요? 천도교 그러면 천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한용운 등이 사찰 연지를 주장하였다. 만에 한용운 설마 몰라요? 이거 스님 이잖아. 불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찰령은이 조선총독부가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불교도 총독부에 예속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의 반대했죠 불교.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앞살선 것이 천도교예요. 그렇죠. 2번이 정답. 박중빈을 중심으로 쇄 생활운동. 뭡니까? 원불교, 원불교 그렇죠?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을 보급하자 했다라는 거 개신교 의민단을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연기했다 의민단은 어디에요 천주교의 군대라고 어,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 천도교에 대한 설명 천도교가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그렇지? 천도교에 대해서는 꼭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천도교 하나 가지고 낼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천도교 소년에도 낼수 있고요 또 동학도 낼수 있고요 손병희 선생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는 낼 것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출제가 잘 됩니다 42번 문제로 가보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와, 일제강점기에 민족 문화를 수호하고자 문화수호 운동이에요 그렇죠 노력한 인물의 활동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윤제 한글 맞춤법 통일한 재정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국어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어를 수호하려고 했었잖아요. 어, 최현배, 조선어 연구의 회원으로 한글 연구했다. 그러니까, 1조, 2조. 이들은 이제 한글 국어 연구학자를 연구한 거고, 3조는 이제 국사를 연구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채호 고대사 연구에 주력해서 조선사를 연주했다. 그럼 4조는 어떤, 어, 국학을 연구를 했을까? 1번, 정인보. 아, 민족이 얼을 강조하고 조선한 운동을 전개했다. 어? 얼사상 맞잖아요. 어, 맞네요. 어, 얼사상. 1번이 정답이에요. 그렇 그래서 인얼이라고 외우면 돼요. 음. 그래서 정인보 선생은 얼사상. 당시에 그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예, 역사학자. 그렇 자, 장지연 황성신문에 신뢰 방송 대국이란 논설을 실은 건 맞아. 맞는데 일제 강점기는 아니지요. 그렇죠? 자, 6일쯤 서유견면을 지필해서 서양 근대문명을 소개했다. 이건 조선시대 때잖아요. 조선시대. 최익현. 지부 복궐척과이소를 올려 외양일체론. 자, 보세요. 외양일체론. 이건 모르잖아. 이건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양일체론이면 외놈과 양놈은 한몸이다. 그러니까 외놈하고 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예요? 일본이 와서 문호를 개방해라 라고 두드렸을 때니까 개항반대운동. 강화도조약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자 신원 강화도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아 이것도 이 문구도 잘 나와요. 음. 이 강화도조약 내용인데 신원에 대한 요요 신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출제가 좀 되는 편입니다. 강화도조약 할때 제가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고착 이제 될것 같다라는 거죠. 심행일기. 심행일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좀한두 문제 좀 나왔거든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신원. 심행일기. 여기 나오면 아 강화도 조약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을 찾았고요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로 가보자. 밑줄 근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족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족운동도 중요한데 민족운동을 찾아야 되고 그 민족 운동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를 찾아야지요. 이것은 1923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오! 1923년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조선인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추모. 조선인을 왜 위로를 하지?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자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조선인이 공격한다. 되게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에 현혹된 사람들이 조직한 자경단. 아이고. 진짜 죽일 놈들 그렇죠 누구예요 일본 놈들이 일본에서 뭐가 터진 거예요 관동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터지니까 사회 혼란이 막 야기가 되고 이 틈에 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다 죽이기 위해서 우물에다 막 독을 탔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유언비로 흘려서 어, 당시에 일본에서 어, 조선 사람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 이렇게 됐던 학살이 자행이 됐던 어, 그 관동 대지진 사건인데. 이 관동 대지진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냐? 도쿄다라는 거죠 1번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한 것은 서간도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 어, 북간도 자 유학생을 중심으로 28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있었죠 일본 심장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해서 군설련을 실시한 것은 어디야? 섬, 하와이, 미주 그렇죠? 어,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서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은 연해주. 그렇죠? 그래서 도쿄와 관련 있는 건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좀 기본만 알면 풀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쉬웠던 문제지요. 자, 4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어, 몽양 누구냐? 아, 이 후만 알면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음. 아, 장례식 어? 돌아가셨대요 오, 그렇구나 만장 아 117점 아 국가 등록 문화재의 등록을 예고했 이제 할 거다라는 거죠 1918년 중국에서 신한청명당을 조직하고 해방 후 자우합작 운동 아하 선생의 마지막 길에 대 걸린 만장이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된다 만장이란 망자를 추모하는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만든 깃발로 47년에 거행된 그의 장례식. 그러니까 47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만장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광복 후 좌우 대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자른 아, 담은 자료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누굽니까? 좌우합작 운동은 누가 했어요? 여운형, 김규식. 여운형 선생은 중도 좌. 그리고 김기식 선생은 중도우 그런데 이 좌우합작운동이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여운형 선생의 암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몽양 여운형 선생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음. 자 1번 건국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맞아요 여운형 선생이요 그래서 이 조선 건국동맹을 1년 뒤에 싹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건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운형 선생이요. 1 번이 정답이죠. 2번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 이거 모르면 공부 안한 거지. 박은식 선생이죠. 건업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모르겠죠.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는 거야. 이 분은 우리 역사에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최재영 선생이요. 그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독립운동가의 대부입니다.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신 분. 이분이 안 계셨으면 진짜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가예요.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대한광복회, 박상진, 대구에서 만들었죠. 군대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좌진 장군이 나중에 가담하면서 이제 전국적인 활동이 이어지는 백산상회를 설립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아니지. 예, 백산상해. 자,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 1번에 있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3번도 모르겠고 5번도 모르겠고 이렇게 돼. 그렇죠? 그런데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꼭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도 아, 알어! 어, 그러면서 이제 푸셨을 거예요. 자, 4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군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오른 것. 야, 이런 거 어렵잖아. 헌법 개정하는 거. 그렇죠? 헌법 개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시기는 언제예요? 10하고 이승만 정부 때. 그렇죠? 음. 자, 2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2차 개헌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번 보자. 54년. 54년 하나만 봐도 감이 와야 돼요. 54년이면 53년 7월 달에 전쟁이 끝났고, 끝난 바로 직후에 개헌이한번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아, 의장이, 국회의장이 나와서, 아, 여러분, 아, 전쟁이 끝났으니까, 야, 이제 우리 할일 해야죠. 어, 헌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걸로 시작했던 이론 강의. 에, 1954년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이, 에, 자유당은 아, 대통령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 개정을 제출했다. 국회 표결에서 제재구야 3분의 2, 아, 저 뭐야, 203명 중에 3분의 2가 얼마예요? 135명이 찬성해서 부결이 되었죠. 그래서 135.333인데 그렇죠? 이거 한 명으로 봐야 되니까 136표가 나와야 찬성이 되는 건데 이틀 뒤에 4.45입의 논리를 해가지고 0.5 이상은, 어, 이하는 어, 빼는 거다. 그러니까 135표면 이게 부결이 아니고 가결이 됐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4.45입 개헌을 얘기했잖아요. 불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겠죠. 이 4.45입 개헌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대통령 3선 나올 수 있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 뭐예요? 초대 대통령에한해서만 어,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1번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유신원법입니다. 박정희 정부. 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어, 직선제 의에서 선출되었다. 이건 이제 6 0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입니까? 전두환 정부 마지막에. 어, 6월 민주항쟁 어,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어, 지금까지는 현행헌법 언제 개헌될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어,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막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유신헌법 얘기예요.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헌헌법 그렇죠. 그래서 간선제 대통령 간선제 재헌헌법 어, 어, 그렇죠. 그리고 뭐 이공화국 때도 잠깐 있었잖아요. 어, 잠깐 그렇죠. 어, 개헌 당시에 대통령의 안에서 중임 제한이 철폐됐다. 요거잖아요그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니까 이 초대 대통령의 한에서 어, 이 중임 예, 제한은 어 해당상이 없다라고 하는 4 4 5육개헌 어, 말도 안 되는 어, 개헌이죠. 5 번이 정답. 자, 우리가 46번 문제로 가보자, 라는 거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화폐에 대한 내용인데요. 명도전, 해동통보 명도전은 언제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철기시대. 철기시대에 중국 화폐가 우리 땅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해동통보 고려, 어, 그리고 은병, 활구라고도 했던 고려. 자, 상평 통보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우리의 화폐죠. 어, 숙종 이후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조선시대 화폐, 백동화, 요건 이제 고종대 직관의 화폐지요. 자, 가번, 중국 연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다라는 거, 요거, 맞지요? 명도전, 중국 화폐가 나온 거니까. 자, 의천의 건의로 화폐가 주조되었다 해동 통보, 주전도감, 의천이 얘기를 해서 주정도가 만들어져요. 이곳에서도 해동통보가. 우리가 여기에서 의천의 권위로 이렇게 화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은병만 기억하시는데 활구. 어, 그런데 그러지 말자 해동통보도 맞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제작됐다. 은병이요? 은병이 어떻게 경복? 경복궁은 조선시대 그것도 중건이면 어 조선 마려에 가서 고정 때 응선대원군인데 지금. 또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조선시대에 당백전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어그 유발을 시, 에, 시켰잖아요. 3번 어, 법화로 발행돼서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은 어디 있어? 상평통보가 맞죠. 어, 법화. 그래서 전국적 유통 상평통보 맞고요. 전한국에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근대적 어, 화폐 주조. 기구가 어디예요? 전항국이죠. 거기에서 이제 백동아 이렇게 했으니까 맞고요. 어, 정답은 이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이 47번에서 48번 문제인데 47번에서 48번 문제는 이렇게 나온 거죠. 뭐 국어 문제처럼 하나하나 풀어 가면 돼요. 자, 가. 만족등 여명이 북산에서 남아다가 노비 어, 공사 노비를 불러서 어, 왕후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느냐라는 거지요. 어, 만적의 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초충원의 산업이잖아요. 왕7년에 노비를 안검해서 그 시빌 분명하다. 자, 노비를, 어, 노비로 주인을 배반한 자 많아지고, 늙, 어, 윗사람을 능명하는 풍조가 크게 행해졌다. 모두 원망했다. 뭐, 이렇게 했지. 그러 뭐예요? 노비 안검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비 안검법이 좋다, 안 좋다? 이건 좀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음. 자 답은 문벌 양반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의 관계 없이 인재를 선발해서 등교한다. 과부가 제거하는 것, 과부가 재혼하는 것, 아 마음대로 할수 있다. 공사 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협파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 노비 없어지고 만민이 평등하다. 과부의 재혼 왜 반대하느냐? 뭐 이런 거다 폐지된 게가오기역이잖아요 그렇죠? 자, 임금 백성을 대할 때 귀천이 없고 내외 에, 귀천이 없고 내외 없이 고루 균등하게 적자로 여기었는데 노와 비라고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동포로 여기는 뜻인 내노비 신호비 모두 양면으로 삼도록 해라라고 되는데 이거 합하면 6만 6천 여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승정원 얘기가 나오잖아. 이것은 노비를 해방시킨 내용이에요. 그렇죠? 공노비 해방. 그래서 순조 때. 자, 그러면 이것을 순서 맞추기니까 어떻게 돼야 돼? 와, 이건, 저는 이게 순서 맞추기가 제일 힘들어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일까? 아, 여기가 두 번째. 다 풀어놓고 이게 힘들어.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나, 가, 라다. 나, 가, 라다. 있네. 그렇지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laughs> 자, 이제 48번. 가, 라를 활용한 탐구 활동. 적절한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가, 무신집권기에 발생한 하층민의 봉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 만적에 나는 최충원의 산노비가 있었으니까 무신집권기 맞아요? 맞죠. 하층민 봉기 맞죠. 어,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기억법 맞고. 자, 노비안검법인데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 제도를 살펴본다라고 하니까 호족하면 뭐만 떠올리냐면 지방호족, 신라말 이것만 떠올리는데 그러면 안 돼. 자, 당시의 호족은요 어디까지 가요? 고려 전기 고려 전기가 아니고 고려 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고려초의 집권 세력이 누구야? 지방호족과 육두품. 이들이 말이 이 당신들의 귀족 이름이 언제 바뀌는 거예요? 성종 때. 그러니까 성종 이전까지는 호족 육두품이 집권층이야. 그러니까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 제도. 자노비양건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 예, 그 기능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왕권 강화 그리고 국가 재정 확보책입니다. 그래서 호족의 힘을 누르는 거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노비 안금법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균역법이 시행되는 배경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부기업과 균역법이 상관이 있어요? 균역법은 영조 때예요. 영조 때 그렇죠?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계기를 조사하면 어떻게? 공노비해방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요. 공노비해방은 순조 때고요. 삼정이정청 설치는 삼정의 물란을 시정하자. 그래서 임술농민봉기 때예요 철종 때. 그러니까 시기부터 맞지가 않아. 그래서 기억 니은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요. 자, 49번 문제.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민천학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자, 가 정부의 민주화운동 탄압 사례 중 하나도 알려진.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령맨 사건 어렵죠 어, 관련 기록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 년 만에 관련 인물 180여 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 민천학년을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민천학년은 뭐냐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건데 전국 민주 여기 써 있잖아 민주청년 학생 총령맹 얘들 야 니들은 공산주의 인민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라고 해서 모 하면서 바로 막 사용시키고 막 그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요게 어 모르 우리가 이걸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찍을래요. 그러지 말고 딱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40여 년. 어, 지금 40여 년이니까 그 대충 이제 한번 짚어보는 거지. 어, 짚어보면 어, 그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어, 박정희 정부 아니면 전두환 정부? 막 그런데 박정희 정부 때 정부 단정부 때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 나와가지고 막 180명 그리고 민천학년 괜히 그러니까 반공 이런 거에 탄압을 당한 뭐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받으면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민천학년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민천학년 사건은 요겁니다아 당시에 니들 공산 어 니들 공산당 빨갱이지 그래가지고 막 처벌하는 사건이에요. 자 정부의 비판적인 경영 신문이 폐강된 건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렇죠? 자 국민 요구에 굴복해서 대통령이 하야했다. 이것도 이승만 정부 4.19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민주화 시 도중 학생,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다. 야 이거 지금 어떻게 알아요? 강경대라는 분을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기 독, 독재에 저항한 3일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된 건 이거는 우리가 알죠. 뭐예요? 어, 박정희 정부 때잖아요. 그래서 4번이 이제 정답이고 그리고 반유신 체제 그 반유신 운동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기존의 헌법 을 유지하자는 4.13호원 조치는 6월 민주 항쟁 때잖아.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죠.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 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틀려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1급 따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이급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4, 4번이 정답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50번 문제인데요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 정부를 찾아봐야죠 어, 진장부터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참여정부 참여정부 와서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이 매출액의 증가속도 그리고 근로자의 증가속도 같은 것이 눈부시지요 개성공단이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음, 경제적으로 공단이 성공하고 그것이 남북관계 평화의 믿음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만든 것이거든요. 또 함께 번영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이 선순환되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개성공단을 만들자라고 합의를 냈을 때는 김대중 정부 때 이걸 만들어서 막 돌리고 요거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노무현 정부 때예요. 남북한이 국제연합 UN에 동시 가입한 건 1991년 9월달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민족자정과 통일번영을 위한 77선언 이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나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77선언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있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최초로 이 최초자가 들어가줘야 돼. 최초자가 안 들어가면 예, 정답이 저 뭐야, 그 정부가 여러 정부가 나와요. 그래서 최초니까 전두환 정부. 어, 칠산 남북 공동성명 실천을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되는지 칠산 남북 공동성명이 언제입니까? 아, 박정희 정부 때잖아요, 그렇죠? 1972년 박정희 정부 때이 성명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72년 해안 넘기고 그때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는요. 이게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과 뗄리야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 5번.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7 아,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게 이제 2차 남북 공동 어 선언이 있지요. 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예요. 그래서, 요 때, 우리 1차 때 했던 거, 이거, 이, 그, 6.15 남북 공동선언, 딱, 야, 이거 우리 괜찮은데, 이거 확인하고, 이거, 어, 더욱더, 어,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이렇게 확인, 그리고 강, 어, 그, 발전, 고수하자라는 내용이 14 남북 공동, 어, 선언입니다. 그렇죠? 정산선언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이 노무현 정부를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번부터 50번까지 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살펴봤는데요. 아, 이 우리가 이제 풀고 나니까 어때요? 진짜 좀 어려웠지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엄청나게 어렵숨 야막 그러면서 제가 막 화를 낼 건데 적어도 화는 안 냈거든요. <laughs> 하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좀 나왔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렸잖아요. 어,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올 거고 이런 문구는 어, 이제 이제 계속 이제 나와요. 어,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나올 듯말듯 언제나 나오고 안 나오니까 좀 등한시하고 이런 그 출제 경향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기출문제 67에 풀어봤고요. 어, 1시간 동안, 아, 2시간 동안 어,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또 68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